도반들의 스타일?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성격? 네, 사실 뭐 어떤 도반은 계속 묵묵히 봉사활동만 한다.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이웃이나 같은 자원봉사자들끼리 이렇게 좀 분위기도 업시켜주는 이런 분위기 메이커도 있을 거고. 많죠. 그렇죠. 네. 우리 연신이가 분위기 메이커죠. 아, 우리 백연신인데도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얘기도 해주고, 네. 분위기 메이커고 우리 회장님은 네. 총 감독 지휘를 열심히 하시니까. 네. 뭐 카리스마 있겠다. 네, 이렇게 엄청난 카리스마 있으시고 네. 저희들은 그걸 따라서 하는 거고. 네. 그러면 박현만 교수님은 어떤? 저는 네. 또 깔아주는 작업. 깔아주는 작업. 아, 어떤 걸 깔아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딱 이거 어머니 같은 역할. 아, 아 이렇게 딱 분위기를 띄워주시고. 분위기라기보다 이제 네.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딱 만들어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께서는 분위기를 띄우시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고 총 감독을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복귀 임원으로 만났잖아요. 네. 임원들이 각각 다 자기의 역할들이 있어요. 네. 그 주어진 역할들에 다 충실하기 때문에 이제 각 교당에서 본공의원들이 이제 같이 합심협력서 참석한 사람들이 네. 잘 따라줘요. 아. 저는 이제 큰 소리 치거든요. 큰 소리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네. 본공회장 이제 서울교구 본공회장 중앙본공회장 겸임을 이제 8년을 하면서. 네. 제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가장 큰 소리 치는 거가 네. 재산이 가장 많다고 큰 소리 쳤어요. 오. 다른 재산이 없어요.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그거 뭐가 많은 게 아니라 네. 본공회원이 전 교도가 본공회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다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언제든지 저는 어깨나 두 어깨나 힘을 막 주고 아. 본공회원에 있어서 네. 큰 재산이라고 봅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그래 이렇게 다 일 네. 깔아주면은 네. 밑에 있는 그 다 봉사자들이 네. 그걸 알아서 다 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조직적인 어떤 시스템이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네, 엄마들이 하는 것 같아도 네.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네. 우리 저 백연신 교도님 아까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네. 분위기보다는 분위기는 우리 본공 회원님들 자체가 네. 너무 잘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네. 하니까 네. 근데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우리 이제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네. 왜냐하면 중앙본공의 회장님이시다 보니까 네네. 같이 뭐 익산이고 뭐 따라다니고 또 이제 뭐 재해, 재난재해 나면 또 거기도 또 사전답사도 하고 네. 출장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두 분을 속을 새끼는 게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혹시? 아실 거예요.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유는 네. 이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뉴얼도 없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회장님 뭐를 하라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네. 나는 못한다. 네. 그랬더니 그걸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난 못한다 했더니 이제 서로 팽팽했죠. 네. 그랬는데 이제 회장님이 그 임원들 다른 임원들 다 있는 데서 저를 나무라시셨어요. 제가 그때 탁 놓고 딱 그만하겠다고 나갔거든요. 네. 제가 두 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물을 안 먹겠다 했는데 네. 또다시 내 발로 찾아와서 그 물을 또 먹고 또 봉사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속을 두 번 씻게 드렸습니다. 네, 용서하시는 거죠? 잊어버렸겠죠. 기억이 좀 나요. 이제 나요? 네, 안 좋은 일은 빨리 잃어버려야 좋고요. 네. 좋은 일은 오래도록 기억해 남아야 돼요. 아, 기억 못 하셨는데 괜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요. 저 기억 못 했거든요. 고해 성사를 하는 거죠. 아니요, 네. 근데요. 네. 그 어떤 그 순간순간 그런 일이 있어도 네.
저희 본공회원들은 돌아서면 다 잃어버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뭐 우린 힘든 거 없었다. 봉사활동하는 것만으로도 항상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네. 힘든 게 없으셨겠어요.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네. 보통 분들이 생각하면 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저희는 그분들의 네. 기대에 어긋나는 네. 그런 저기가 대답이 될 수도 있는데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걸 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건강에 받쳐주고 네. 가족들이 협력해주고 이렇게 좋은 도반들 서로 이렇게 바라만 봐도 힘이 네. 생기고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네. 힘들다고 생각하면 본공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집에 가서 이제 장을 박아가지고 김치를 밤내 절여서 새벽에 담궈서 네. 또 그 김치통을 들고 반찬을 들고 또 집안일을 부지런히 해놓고 그리고 그냥 가서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된다는 네. 그 일념 하나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거든요. 네. 그래서 힘들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제 앞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건강이 네. 그때처럼 받쳐주지 않으니까 네. 못할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 제가 이 프로그램 응수예정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너무 훌륭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제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도 앞으로 봉공의 활동처럼 좀 열심히 여러분들 본받아서 좋은 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멋지세요. 계속 좀만 더 이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원불교 봉공회 활동을 통해서 운수예정을 쌓은 세 분의 교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봉공회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05년이죠. 김치 엑스포에 참여를 하셨다 그러는데 네, 이때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김치 엑스포. 네, 2005년대 네. 저희들이 그 김치 산업 박람회라고 네. 그래서 한국 김치의 우수성과 또 발전 방향을 제시할 그런 목적으로 네. 그걸 주최를 하는 건데 네.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어요. 같이 하자. 네. 그 삼성 코엑스몰이라고 하면 최고 장소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냥 한번 가기도 어려운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네. 그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현장 답사를 하고 네. 준비를 이제 계획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별로 안 났거든요. 근데 딱 당일날 네. 제가 가서 정말로 가슴이 벅차가지고 네. 뭉클했어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서울 교구만 인원이 부족하니까 경인교구 네. 봉공회까지 인원을 동원해서 한 300여 명의 봉사자가 300명이? 예, 10톤의 김치를 담가가지고 1000세대 네? 10톤. 몇 톤? 계산이 안 가셔요. 10톤이요? 네. 10통이 아니고 10톤이요? 톤. 10톤. 아. 와. 그렇게 해가지고 1000가구에 네. 그거를 이제 통에다 담아서 그거를 나눠주는 그 일을 저희들이 이제 했거든요. 와. 근데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준비할 단계에서는 네. 정말로 저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 기억이 잘 안 났거든요. 네. 딱 현장에 그날 당일날 가서 세팅해서 이제 작업이 들어갔는데요. 네. 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새터민들한테 네. 저희들이 연말이면 김치를 담궈주는 행사를 그동안 해서 네. 그분들도 오라 해서 한 50여 명이 왔어요. 와서 자기들도 김치 담근다고 하고 야. 또 원불교 그 어린이집을 있는 그 어린이들 네. 그 고사리 손으로 김치 체험을 한다고 와서 네. 담그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외국인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많이 왔겠죠. 김치에 관심 있는 그런 분도 관련 업체나 이런 네. 데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그 아이들이 담그는 거 그걸 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 아주 그냥 막 사진 촬영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봉공회원들도 똑같이 네. 앞치마에 똑같이 두 건 하고 네. 일사불란하게 쭉 서가지고 그 작업을 아. 해서 조직적으로 하는 걸 보고 네. 정말 감탄을 해요. 근데 저희들은 즐기면서 하거든요. 네. 다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좋아서 한다. 네. 네. 뭐 힘들다는 생각 없다고 네. 했듯이 그 김치 사업 그걸 하면서도 네.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전부 다 웃으면서 네. 그 일을 할 때 그 주최하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봉공회라는 그 조직에 네. 자기들이 정말로 이런 시스템을 움직이는 봉공회 조직에 다시 한번 놀라고 저도 또 어떤 그 봉공회원들의 그 능력이 네. 새삼 다시 인정을 했고 네. 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을 받는 그리고 밖으로 알리는 원문교를 네. 알리는 일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끝나고서 그 어떤 분이 하시는데 네. 일간 신문에 네. 일면에 원불교 기사가 난 것이 그때가 처음이다. 김치 엑스포 때가. 예, 예. 아. 김치 그 엑스포 행사장에서 했던 그 사진이 쭉 서서 보고 네. 작업하는 거가 쭉 서서 일면 기사에 딱 나왔거든요. 와. 근데 그 사진을 보고 그래요. 원불교 저기 일간 신문지에 네. 원불교 기사가 일면 기사로 난 거는 처음이다고. 야. 박수 한번. 박수. 야, 대통령상 네. 이후에 네, 원불교를 알리는데 지대한 네, 영향을 네, 또 미쳤네요. 그만큼 밖으로 네. 우리가 네. 원불교를 알리는 그런 일을 네. 본공에서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아, 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네. 본공회원들은 네. 그 양에 대해서는 네. 물론 실감도 안 나겠지만은 네. 그런 게 관여가 안 돼.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뭐 수시로 김치 담아서 그냥 하는 것은 보통 그런 행사였으니까. 예, 김치 담아서 그냥 뭐 이웃 돕는 거는 그냥 네. 아무런 행사, 그 큰 행사도 아니에요. 아, 근데 무슨 질문만 드리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예.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전사라고 정도, 했잖아요. 네. 전사라고. 그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몇 시간 정도나 걸렸나요? 그 10톤을. 동원 숫자가 문제인데. 네. 이제 그 주부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거는 김치 이렇게 잘 담잖아요. 집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손에 익어서. 네. 굉장히 속도도 빠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가 뭐 속을 버무려서 네. 이렇게 속을 넣는 게 아니고 네. 다 갈아가고 와요. 아. 재료 무 같은 것도 다 갈아서 그냥 비비기만 하면 되니까 그만큼 네. 시간 절약이 되는 거죠. 아. 그래도 시간으로 따지면 한 하루 종일 걸렸죠. 하루 종일. 네. 워낙 양이 많으니까. 네, 저기 네. 밖으로 배출하는 것까지. 네, 아 정말 10톤이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 네, 양이죠. 상상이 안 됩니다. 김치 공장 수준이죠. 김치 공장보다 더하죠. 더하지. 더하다고요? 네. 김치 공장이 하루에 그 많은 일을 하겠어요? 김치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나 네. 그래 기업 같은 김치 관련 기업들도 많이 왔어요. 네. 이게 세계 김치 박람회거든요. 아. 한국 김치 박람회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네. 정말 원불교로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우리가 공헌을 한 거죠. 아 정말 지대한 공헌을 네. 하셨네요. 그런 아. 자부심이 합니다. 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근데 전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세 분 중에서는 누가 김치 제일 잘 담그세요? 다 잘 담아요. 또 다? 아니 근데 우리 백연신 교도님이 우리 김미진 교도님이라 진짜 다 잘 하시지만 네. 특히 김치가 맛깔스럽고 네. 전라도의 그 전통적인 그런 맛을 해서 아. 저 그 비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 아, 지금 좀 알려주시죠. 이렇게 많이 보실 텐데. 그 네. 요즘에 뭐 레시피처럼 네, 그렇죠. 뭐 맥스푼 손맛. 손맛. 예. 젓갈은 무슨 쓰는지. 아, 근데 손을 빌려드릴 순 없으니까. 김치가 참 맛있어요. 아. 아니, 다 잘하고 있고요. 네. 네. 특히 본공회원들은 네. 주어진 일에는 네. 겁도 없고 정말 잘해요. 네. 아마 또 언젠가 또 방송국에 또 김치 담아갖고 또 오실지. 네, 저희도 좀 주세요. 한번 방문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좀 방문해 주시고요. 네, 사실 저희 운수회정에 출연하게 되시면요. 그 시절 그때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떠오르는 성가나 노래가 있는지 또 여쭤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여러분께서 선정해 주신 노래는 일탈. 바로 성가입니다. 우리 힘든 그렇죠? 일 하고 다니면서 차 속에서 부른 노래가 그겁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사실은 네. 그게 이제 저희들 일탈 주셨는데 그 성가가 진즉에 나와서 이제 불러졌는데 네네.
저희들은 딱 그게 봉공 회가를 하기 위해서 총부에다 건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미 다른 곡으로 제정이 돼서 안 된다 해서 봉공 회가가 안 됐지만 네. 우리가 돌아다니 언제든지 부르는 노래가 일터를 주셨네. 아, 일터를 주셨네. 네, 너무 감사하죠. 아, 정말 네. 감사한 얘기네요. 네. 그죠? 아, 그러면은 조금 들어볼 수도 있을까요? 또 불러야 돼요? 네. 불러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기억나시죠, 다들? 아, 예. 네. 기억나죠. 하는 건데요. 네. 어떻게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혼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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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를 주셨네, 일터를 주셨네, 서울의 보날 일터를 주셨네, 천지 부모 동포를 지중하는 애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은의 일터요. 자 일할 곳 우리의 복전 낙원 건설하리라 불국 건설하리라. 와, 아니 제가 이렇게 세 분 노래하실 때 이렇게 자세히 좀 뵀어요. 근데 우리 박현만 교수님 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네. 네, 함께한 시간 중에 네. 가장 밝게 웃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왜 그렇게 웃으셨어요? 네. 아, 일터를 주셨네. 그 일하던 네. 현장, 네. 그 상황 이런 얘기 떠오르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셔서 네, 이 노래 부르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나시죠? 네. 눈물 나오는 현장이에요. 아, 눈물이 나온다. 네. 네. 어떤 좀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감회도 새롭고 네. 어려운 일을 했던 만큼 네. 그만큼 이제 몸과 마음이 힘이 안 들었다는 것은 거짓말인데 이제 자고 남은 그 마음이 없고 또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만 네.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때는 그 봉공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아주 천직처럼 너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죠.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네. 어떻게 그렇게 했나 하고 아.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우리 김미진 교수님 어떠셨어요? 노래 해보시니까. 그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공회가라고 생각하고 그 노래를 불러왔고 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불렀잖아요. 아. 아, 다시 한번 그 현장으로 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아, 세 분이 이렇게 뿌듯해하시고 또 추억에 젖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좀 코끝이 좀 찡해지네요. 네. 아, 사실 우리 봉공에 우리 세 분께서 기획하고 또 참여하셨던 다양한 봉사활동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빠짐없이 천재 같은 거 재난재 네. 그것만 아니고 다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아. 했던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네. 도배봉사 같은 거는 이제 네, 도배봉사. 현재 예. 아. 시대 흐름에 맞질 않으니까 그런 건 안 네. 하지만 네. 이미 뭐 시립요양 모욕봉사 무료급식 뭐 복지관에 무료급식 하는 데는 네. 지금 다시 서울역에 그 무료급식 네. 하고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열심으로 네. 지금 거기 무료급식 하는데 동참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은혜 나눔 활동은 대부분 연말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불교 봉공에는 다른 것 같아요. 상시적으로 그렇죠? 계속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 아. 쉼터에 따스한 체험터 그 쉼터에도 네. 밥차 봉사가 매주 있어요. 아. 그럼 그렇게 일상이 돼버린 이유는 무아 봉공 정신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죠. 소외 계층에 네. 대해서 이제 아. 그 노숙자들 또 그 시간만 기다리고 섰대요. 원불교에서 제일 잘해주니까 네. 그 원불교 그 식당으로만 많이 모여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 그냥 일상인가요? 내 자체? 아, 그렇죠. 이제 네. 몸에 배기도 했고. 네. 아니 뭐 창립정신이 네. 무아봉공정신 창립정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진님들의 발자취 네. 예를 들어서 방언공사라든가 전제동포 구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펼치셨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봉사활동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데서는 연말이나 이런 때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일상생활이 본공예에서는 일상생활이 뭐 봉사활동이거든요. 네.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연말이라서 한다. 네. 이런 건 아니고 교도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네. 어떻게 보면 필수 과목이에요, 봉사가.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이렇게 1년 12달 계속 네. 돌아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정말로 누가 다른 분이 볼 때는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큰 돈으로 이렇게 네. 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도 네. 저희들은 몸으로 하면서 이렇게 네. 활동을 하는 거. 이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받아봐도 마찬가지지만 네.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네. 이런 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주는 거가 가장 그게 좋거든요. 그렇죠. 저희 본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네. 거의 다가 그래요. 네.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이나 네. 그런 어떤 그 고마움을 느끼고 네. 또 다른 사람들도 아 원불교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다. 이게 바로 우리 원불교 창립 정신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박수 몇 번 쳐야 되는데 네, 앞으로도 수도 없이 질 것 같은데 네, 아, 지금까지 본공예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도 이제 세 분께서는 원불교 안에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제는 조금은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은 드려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 김미진 교도님께 네,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전농교당 교도회장을 또 맡고 계시죠. 네, 전농교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며 또 교도회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행동으로 하는 건 쉬운데 말로 하라니까 일단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글쎄요. 이렇게 교당 운영이 뭐 네. 몇 사람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누구나 사람이라면은 자기의 능력이 다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저희는 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특징이 있는 그 능력을 제가 이제 챙겨주고 네. 격려해주고 네. 이러면은 그 사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교당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모님 모시고 네. 또 교도님들과 중간 역할을 이제 하는 게 교도회장의 역할이라고 보고 아. 무엇보다도 교도들 간의 화합 단계를 하는 거가 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네. 교도들 세정도 알아주고 네. 또 이쪽 저쪽에서 그 중간 역할 아. 잘하고 네. 하여튼 칭찬해주면 싫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고래가 춤을 추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교도들 능력이 누구나 다 한 가지씩 능력은 갖고 있어. 보이지 않는 능력 네. 다 있어. 그 사람이 맞는 역할로 그 사람을 부추겨주고 챙겨주면 은 다들 주인공이 돼버려요. 아. 그래서 예, 전농교당의 네. 교도들은 네. 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중간 역할을 예. 해주고 예. 계시는군요. 예. 아,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백연신 교도님 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 또 호스피스로 또 활동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고, 네, 힘든 아이고, 일인데 그럼요. 지금 어깨가요. 네. 지금 석회질이 있어. 지금 양쪽 어깨를 다 수술을 했어요. 아우 진짜요. 그런데도 호스피스 활동을 인대가 하세요.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양쪽 다 했는데요. 아우. 제가 이제 그거야 내가 관리 잘못해서 한 거고 아. 호스피스 활동은 제가 이제 20년 됐어요. 네. 저 20년 전에는 그 호스피스가 정말 어떤 활동인가를 제대로 파악도 네. 안 된 상태로 네. 교육을 받고 그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하면서도 아픈 사람들을 볼 때 네. 명예나 네. 돈이나 자식도 다 필요 없어요. 아. 내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아픔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네. 봉사활동을 하리라 하고 마음 먹고 그래서 아직은 내가 할 만하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에서 아직 원불교 병원이 3분이 있고 하지만 호스피스 활동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아. 그리고 서울 시내의 그 큰 병원에 종합병원 같은데 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방은 있어요. 네. 원불교 방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네.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돼서 좀 그렇지만 제가 고대 안암병원에서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네. 원불교 법당을 네. 하나 마련하고
내가 그만둔다 하는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병원 내에. 근데 이제 아. 모래살이 시작했네요. 왜요, 왜요? 금방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아니 근데 그러게요. 이제 네. 어떤 여건이 안 돼요. 지금 어떤 이제 경제적인 뒷받침이나 이제 어떤 네. 그런 거가 안 돼서 네. 제가 또 지금 현재 거기 이제 코디네이터 책임을 맡고 있어서 네. 내가 책임 맡을 때 그 원물교 법당을 마련한다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다른 종교단체도 다 있고 비교도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어느 시기가 되면은 네. 그 법당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후원자들이 있고 해서 네. 제가 두 손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후원도 해주시고 네. 제가 법당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또 박현만 교도님께 또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현재 중국 교당의 교도 회장님이시죠? 예. 네, 그리고 원음 합창단 단장님. 네. 그리고 중국 교당의 봉공 회장님. 네. 아,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네. 네. 네. 엄청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이렇게 원불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네. 원불교 봉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가 네. 아까도 말씀 입교 동기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네네. 제가 철들기 전에 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원불교를 먼저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법으로 훈련이 되고 이렇게 교육이 되고 네. 그렇게 살면서 어머니께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임실 교당 전에는 회장이라 안 하고 지부장이라고 했습니다. 호칭을. 아, 근데 네. 부지부장님을 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하시면서 공심, 신심이 대단하신 어른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이 한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쯤 됐을 때 네. 이제 이 법사님께서 저를 전무 출신을 권유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너는 전무 출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기질이 좀 있어야 잘하는데 성격이 유하고 그래서 네. 전무 출신은 하기가 어렵고 제가 노릇을 정말 잘해라 네. 어떠한 경우에도 교무님 말씀을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 교무님 말씀 받들어 드리고 제가 노릇을 정말 잘해라 하고 네. 말씀을 하셨고 네. 어머니가 일찍 열반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 말씀이 유언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는 학교를 전주에서도 다녔는데 네. 임실 교당을 주말이면 꼭 갔어요. 네. 그래서 임실 교당만 다니고 이제 출가하기 전까지는 임실 교당 교도를 하면서 그때는 부교무님도 안 계시고 네. 간사도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고 하니까 부교무 역할도 하고 간사 역할도 하고 네. 간사가 계실 때는 같이 하고 교무님 저기 총부에 선나러 가시고 그러면 네. 교당 지키고 학교 갔다 와서 밤에 교당 지키고 종치고 네. 이런 일들을 하고 사축 이제 모든 행사에 네. 전에는 꽃 같은 게 꽃집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담 넘어 쳐다보면 꽃이 있으면 가서 애교 부려서 꽃 얻어오고 얻어오고 해서 꽃공양 저기 하고서 전부 그런 행사들을 하고 네. 이게 이제 총부에서나 어디서나 손님 오시고 하면 네. 이제 모든 접대 같은 걸 이렇게 같이 교무님하고 간사하고 같이 하고 네. 그래서 교당 집이 저기 저희 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네. 했기 때문에 원불교 봉공회라고 해서 따로이 네. 제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다 제 일이라고 그냥 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몸살이 나요. 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오지랖이 넓었다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네. 이제 그리고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네. 이제 제가 찾아서 중국 교당을 찾아갔어요. 네. 가장 가까운 교당이 중국 교당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창립을 해가지고 교리 강습회를 하시더라고요. 양산 김중묵 중사님께서 오셔서 네네. 이제 그 교당 창립을 했으니까 힘을 밀어주셔야 된다고 교리 강습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오전 오후 교리 강습을 그전에 했거든요. 네. 근데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 시간이 됐는데 네. 교도님들이 이제 몇 분 안 되죠. 첫 교당이라. 그렇죠. 근데 이렇게 법당 가열로 둥그렇게 앉아서 네. 이렇게 환담들만 하시고 밥은 준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누가 일어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갔는 날인데 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찾아서 그랬더니 거기 보자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보자기를 가지고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앞치마를 딱 만들어서 하고서 일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네. 처음 온 젊은 세대기 서른 그때 하나인가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랬는데 가서 이렇게 한다고 네. 이렇게 하니까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때 네. 이렇게 주무님 한 분이 네. 이렇게 식당에서 일을 혼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당 생활을 하면서 네. 그 주무님이 그러세요.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제가 예뻐서 그 이제 한동안 다니던 교두님들도 아무도 주방에 안 들어오는데 네. 금방 알지도 못하는 젊은 세대기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너무 예뻐서 항상 저를 보시면 네. 그러세요. 저를 막 끌어안고 볼을 부비고 막 네. 끄덕거리고 막 이러면서 네. 나는 대종사님하고 현만이 너를 똑같이 좋아해. 사랑해.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네. 처음에 그 모습 잊을 수가 누가 네 말을 이만큼이라도 나쁘게 하면 나는 귀엽고 싸늘해서라도 그걸 이해를 시키고 너를 좋게 얘기를 한다 이러시면서 네. 그렇게 이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앉을 네. 자리 설 자리를 모르고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요. 또 원별교가 곧 생활이셨네요. 네, 그렇죠?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교도회장을 하면서 네. 그 얘기까지 같이 하는 거죠. 네. 교도회장을 이제 중국교당을 제가 서른한두 살에 갔는데 네. 교도님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교당에서 정말 영세하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네. 나는 이 교당에 네. 이제 저기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주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앞서서 하고 네. 저기를 하면서 그때 회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교도 회장님이 안 계시고 네. 명예로 어느 은행 지점장을 명예로 올려놓으시고 회장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제 남편을 교도 회장을 하라고 교도들이 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교당을 별로 잘 안 다니고 네. 행사교도 어쩌다 한번 따라가는 회장이었는데 네.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와도 좋으니까 회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수락을 하고 하는데 네. 남편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네. 해외 출장이 아니면 결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교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교당이 너무 작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작은 교당에서 누구 교화할 수도 없고 누굴 데려올 수도 없고 교도들도 불편하고 하니까 교당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네. 어느 날 법회 끝나고 이렇게 저기 광고 시간에 나가더니 네. 우리도 교당을 지읍시다 이렇게 생겨갖고 여러 어른님들도 저기 좀 좋은 교당에서 교당 생활 하시다가 열반하셔야 되고 하니까 네. 교당을 한번 지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셔가지고 하실 네. 수 있는 만큼만 네. 이렇게 교무님하고 상의를 해서 네. 기간도 무한정 금액도 하고 싶은 만큼만 힘 되는 만큼만 하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한은 내년 3월 1일로 날짜를 잡아서 할 테니까 1년 동안 마음 준비, 경제적인 준비 조금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셔서 네. 내년 3월에 여기를 파겠습니다. 이 자리를. 그렇게 해갖고 교당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종부사님 표창패를 받으시고 네. 이제 교도 회장 역할을 충실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네. 이제 하면서 저는 남편이 저보다 신심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늦게 입교를 저 결혼하고 네. 이후에 입교를 시켰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신심 나도록 공심이 나도록 네.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정성은 다 했죠. 네. 그리고 교도님들 우리 교도님들은. 되게 어려우신 분이 많이 계시고 네. 여유 있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가정생활을 못 하실 일도 있는데 네. 교당에까지 와서 경제적인 부담은 드리면 안 되겠다. 편안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교당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네. 남편하고 저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유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교도님들 편안하게 그렇게 참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살다가 세월이 좀 지나니까 그 교당이 또 작아요. 아, 또 작아요? 네, 작아요. 교도가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
또 교당을 지차. 어. 교모님, 아, 저기 남편이 또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 이번에는 정말 번듯하게 지차. 어. 그전에는 이제 그 자리에다가 작은 자리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자기 양이 안 찼으니까 네. 좀 넓은 땅에다 좀 저기를 해서 지차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또 그와 같이 지었어요. 아. 크게 교도들 부담 안 주고 네. 그 남편이 그렇게 저기 애를 써서 네. 이렇게 지어서 이제 집을 두 채를 짓고 종사님 표층배를 두 번 받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날이나 오늘이나 같이 네. 우리 교도들 부담 없이 편안한 교동 생활하고 네. 그 세정 알아주고 서로 화합하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교무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네. 그 생각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네. 저희 교당 분위기가 좋은 교당이고 행복해하는 교당 교도들이십니다. 네,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네. 나는 앞으로 어떤 교도회장이 되겠다. 네. 아, 교도회장을 네. 남편이 10년, 제가 10년을 넘었습니다. 아, 네. 임기 만료인 상태에서 이제 얼마나 남았겠어요 하려면 네. 네. 저기 지나온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짧죠. 네. 그러니까 남은 세월도 똑같이 그래 그 마음으로 여기 네. 초심을 잃지 않고 네.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이제 원불교를 일찍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교당을 딱 두 군데잖아요. 임실교당, 네. 중국교당. 네. 그래서 중국교당이 제가 역사에 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초창교도가. 그러니까 중국교당의 역사니까 네. 역사가 바로 서야 네. 후진들이 바로 잘 따라오겠죠. 네. 그래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네. 잘 해내시리라 할 말씀 좀 더 하세요. 네. 더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연신 교도님께 또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함께도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평교도로 교당법회에 네, 참석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죠?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양쪽 두 분이 회장님을 하시니까 나도 또 회장이 하고 싶으시네요. 아, 갑자기요? 하고 싶으시는데 네. 저는 이제 그 교당 옆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당 생활에 그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그 돌아가는 걸 잘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장은 안 했지만 네. 전 교도 부회장까지는 해봤습니다. 회장은 안 했지만 네. 그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문답도 해보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해결책을 또 막 이제 제시해주고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장에 대한 그런 염원은 없고 저 원불교 화곡교당에 대해서 네. 그 여한 없이 다 했고 책임과 의무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지금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손을 좀 넣어주는 거. 아. 이제 특별히 얘기하자면 네. 이제 신입 교도님이나 이제 또 다른 데서 살다가 교당에 이제 결석하지 않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적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또 안내 책자를 또 갖다 드리고 이제 그런 역할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손길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교도로서의 우리 네. 이제 사종 의무 중에서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교도들의 네. 그 출석 의무를 다 하고자 해서 네. 이렇게 임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써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네, 우리 교당은 또 빨라요 진행이. 네. 그리고 남자분들이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예, 자꾸 치고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아. 그래서 많이 젊어졌어요. 네. 그래하고 이제 저희 아이들 그리고 뭐 전부 이런 가족이고 또 우리 아이들도 청년회 출신 회장이에요. 네. 그래서 교당이 잘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뭐 만족도가 100%죠. 100%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신다. 손길을 넣어주는 거가 혹시 네. 본공예 일을 하면서 네. 배운 노하우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원불교를 접하면서 네. 처음 뭐야 일을 하게 된 거는 본공예를 통해서 일을 했고 네.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모든 것을 네. 지혜랄지 지식이랄지 모든 걸 배웠기 때문에 네. 지금도 본공예에 대해서 그런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고 네. 또 그 삶 자체가 본공의 삶 자체가 우리들의 그 정신 개벽하는 그 자체예요. 네. 물질이 아무리 개벽되면 뭐 하겠습니까? 정신을 개벽해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을 개벽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본공예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역할도 해주고 예, 그 임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이렇게 100%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원불교 내에서 또 역할과 책임이
또 주어진다. 또 주어지면요 이렇게 걷어 붙이고 또 달려가죠. 이렇게 걷고요. 네, 이렇게 두 팔을 걷어 붙이고 달려가죠. 우리 다 마음 그래요. 자세는 다 있어요. 아, 항상 준비. 몸은 말을 안 듣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그럴 자세는 다 돼 있습니다. 아, 다 그래요, 다. 다 똑같으신 예, 예. 마음이신 예. 거예요.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봉공회와 함께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봉공회는 진정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의미인가요, 봉공회는? 봉공회라는 건 저희 삶 자체예요. 삶 자체다. 예. 참 대종사님 법 만나서 네. 이 세상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렇게 보훈하고 살 수 있다는 게 네. 뭐 따로의 의미를 둘 게 없고 네. 그래서 그냥 당연히 우리들은 그게 살아가는 의미가 봉공이고 네. 이 교법을 실행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저는 삶의 질을 바꾸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자체고 네. 삶의 질을 또 바꾸는 곳이다. 네. 봉공에 들어가서 보면은 소외계층을 많이 돌아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눔 또 베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 내 삶이 물론 봉공 그 자체지만 그래도 그 질을 바꾸면서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그 손길을 갖다 넣어줄 수 있는 거 마음이라도 네. 먹어줄 수 있는 거 네. 그것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삶의 질을 바꾸는 곳이 봉공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좋은 얘기예요. 우리 김미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요. 네. 제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교리를 통해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런 네. 일을 하면서 네. 정말로 내 인생의 40대 전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네. 봉공회를 만났을 때 내 삶이 다시 태어난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래요. 소유가 녹슬어서 못 쓰는 것보다는 네.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고 네. 또 봉공회라는 이걸 제가 이제 8년 동안에 그 이제 회장 저기를 마치고 네. 끝나면서 제가 이제 했던 소리가 봉공회 소리만 들어도 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죽어서도 다시 일어날 거다. 아, 다시 살아날 거다. 네. 죽어서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가 네. 그만큼 봉공회를 사랑하고 네.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봉공회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네,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아, 멋지시네요. 자, 그러면 봉공회를 통해서 혹은 또 다른 곳에서 다양한 은혜 나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또 같은 또 선배로서 또 같은 자원봉사자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진짜로 진정한 봉공인이에요. 네. 나이가 머리가 허옇고 나이가 들었어도 네.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저희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뒤에서나마 이렇게 응원해주고 싶고 네. 다만 이제 봉공회가 이제 조금 젊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조금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좀 그게 아쉽고 그렇습니다. 또 후회들 보면 또 기특하고 그러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네.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지적도 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합니다. 지적 한번 해주시죠. 우리 그럼 맏언니께서 해주셔야지. 아니, 저는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모든 이제 현역에서 이제 내려와서 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가장 나를 필요로 하고 네. 나를 찾아줄 또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자원봉사자들이 자꾸 줄고 있고 네. 몸으로 하는 봉사를 줄어들고 네. 있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해라. 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흐흐흐 웃으셨어요. 네. 그 말씀 공감이 갔어요. 아, 공감이 돼서. 네. 저도 이제 네. 제가
이제 큰 수술을 세 번을 했어요. 아. 그랬는데 네. 그 수술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도 그 시절에 젊을 때 네. 그만큼이라도 그래도 봉공회를 통해서 교당을 통해서 네. 이렇게 이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술을 하고서도 지금 생을 마친다 해도 네. 그 일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빚지는 삶을 살았을까. 아. 그랬는데 그래도 그 일이라도 해서 네. 봉사라도 해서 지금 생을 마친다 해도 네. 그래도 좀 덜 네. 세상에 이렇게 덜 미안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때로에 이렇게 이제 뭐 임원을 하라든지 봉사를 하라든지 하면 네. 그 후진들이 다음에 하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뭐 뭘 좀 정해놓고 하지 이렇게 미루고 그러는 사람들이 보면 네. 그 얘기를 합니다. 건강이 지금 받쳐줄 때 지금 이 순간이 네. 봉사할 기회지 이거 놓치면 못한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하라고 할 때 네. 응? 하라고 할 때 기회 있을 때 지금 절대 사양하지 말고 지금 해라 하고 아. 이렇게 설득을 하고 네. 이렇게 부추기고 그럽니다. 아. 근데 일이 당할 때 그때 해야지 네. 나중에 없어요. 나중에 내일이 없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순간에 당하는 일은 해야 할 일은 네. 절대 미루지 말고 남한테 미루지 말고 본인이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아. 나면 행복도 두 배, 기쁨도 두 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2분이 지금 봉사모라는 그 네.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매월 한 번씩 만나요. 네. 셋째 주에 만나는데 각 교당의 봉공회 임원들은 각 교당에 한 명씩이 차출돼요. 네. 그러니까 두 명도 안 돼요. 한 명씩이면 각 교당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네네. 12명이 다 각 교당에 다 되는 거죠. 그러면 각 교당의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그러면 너무 재밌어하고 네. 우리 또 저기 한번 우리 거기 가서 또 일할까?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러면, 의욕은 있어요. 네. 아. 그러면서 운수의 정을 네. 나누고 삽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또 제가 볼 땐 근데 여전히 청춘이신 것 같아요. 네. 마음은 아직 몸이 여기 몸이 여기저기 네. 아파요. 아프시다고요? 그게 아, 정상이죠. 아 근데 사실 이렇게 봉사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음 놓고 하셨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실컷 하셨죠. 네. 네. 근데 네, 다 실컷 못했어요. 더 하고 싶어요. 아, 더 하고 싶으시고. 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봉사 활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건강도 물론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가족들의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의 또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이렇게 실컷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준 가족분들에게 좀 미안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있어요. 고마운 부분도 많고. 네. 네. 어떻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계실 텐데. 네. 저도 역시 이렇게 교당 봉공회 활동을 하면서 네. 남편이 차를 사줬어요. 일을 아, 하라고. 그때는 황옥교 네. 내 고추고 뭐고 이렇게 장사하는 거리가 많아갖고 네. 돈 엄청 벌었습니다. 네. 전대를 차고 있을 정도로 벌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초등학교 다녔을 때인데 네. 엄마는 그거 그날 계산을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애들이 엄마는 돈 세는 사람, 집에 오면 돈을 세는 사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아차 그건 아니다. 네. 애들 오기 전에 다 해놓고 네. 이제 그러고 몰래 이제 하는 습관을 이제 들이기도 네. 했는데 그렇게 그 가족들이 이렇게 도와주면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아. 조금만 살림을 소홀히 하면 그게 또 민감하게 지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충실하게 하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해요. 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잠을 조금 덜 자고라도 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해놔야 내일 아침에 또 어떤 유사시에 대비해서 네. 또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해해 주지 않고 네. 도와주지 않으면 네. 그거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가족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죠. 네. 네. 그럼 감사 메시지 한번 남기시죠. 네.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왜요? 이 회장님 너무 네. 애쓰셨어요. 좀 아. 거기다가 아니, 얘기 많을 거예요. 네. 다 같이 한 거고. 네. 저는 그래요. 제가 그동안에 활동한 거에 네. 50%는 가족목, 남편, 특히 남편이나 아, 가족목시다.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 이해를 못 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가족들이 협조 안 해주면 못해요. 네. 뭐 이거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집을 뭐 소홀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집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 나와서도 완벽한 것이지 네. 집을 소홀히 하면 나와서도 못해요 그 역할을.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네. 뭘 해도 할 일 다 해놓고 아. 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안 도와주면은 네.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정말 50%는 가족, 남편이나 가족들의 몫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차량에서 젓갈 냄새, 뭐 이렇게 배송을 해야 되니까 네. 젓갈 냄새, 온갖 냄새가 나서 네. 차를 안 타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 온갖 차량에서는 그게 지금도 그 차가 지금도 제가 타고 다니는데 네. 지금 본공의 차, 이 소리가 아. 나올 정도로 정말로 전국을 이렇게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니까 아. 그렇게 할 정도로 네. 집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은 네.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면 가족들 50%는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아, 너무 훈훈했어요. 네, 우리 박현망님. 네. 네. 아, 누구나 봉사를 네. 하고 저기를 교당 생활을 잘 하려면 네. 가족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죠. 네. 근데 저는 일남 2녀 3남매인데 네. 그 아이들이 참 많이 엄마의 부족한 것을 많이 메꿔주고 많이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네. 했기 때문에 오늘이 되었고 네. 항상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고 네. 감사한 마음도 많이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표현을 못해서 아. 우리 엄마는 항상 무뚝뚝한 엄마다 이렇게 그렇게 저기를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우리 마음으로는 항상 감사하고 네. 또 아이들이 자력을 빨리 세워서 네. 엄마가 이렇게 밖으로 도니까 아이들이 자력을 빨리 세워서 네. 그 아이들이 제 역할들을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하고 특히 감사한 것은 다 그렇겠지만 남편이 네. 참 그 집은 다종교 집안의 막내 아들인데 네. 저하고 결혼을 해서 네. 저 원불교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역할을 잘 해주고 네. 저를 대호법으로 시켜주고 네. 남편 본인도 대호법이 되고 네.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가족교와 이런 저기 이런 가족을 네. 저는 성공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네. 그 점이 정말 남편한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남편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마누라 이렇게 키워주시고 아. 잘 품어 안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주한이, 연정이, 재현이 이런 가족으로서 참 교당생활 충실히 하고 마음 공부 열심히 잘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자기 역할 다 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점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 자녀들 고마워. 네. 백현신 교도님. 예. 아까 할 걸 이런 생각 드셨죠? 뭘요? 나도 편지 쓸 걸. 아, 편지? 네, 쓰세요. 예.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네. 꿋꿋이 잘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데서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가족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정말 마칠 시간이 거의 다가왔어요. 이제 모든 토크는 끝이 났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할 말은 많은데 네. 시간이 짧은 것도 같고. 아, 시간이 짧게 느껴지죠, 굉장히. 왜냐하면 세세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남았거든요. 네. 아, 더 듣고 싶은데. 무궁무진해서 네. 밤을 새우고 또 하고. 이 회장님은요, 김장하다가도요. 네. 오다 떨어지면 그거 뚜껑도 벌고 쫓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볼을 잘 봐야 돼요. 볼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게 재미가 내가 네. 재미가 있고 좋으니까 하는 거고 네. 자녀들은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엄마가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남편도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그 칭찬하는 바람에 네. 제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세 분이 모이셨고 옛 이야기를 또 나눴고 추억이 또 굉장히 많이 떠오르시죠?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도. 네. 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네.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서로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못했던 얘기나. 네. 글쎄요. 네. 뭐니 뭐니 해도 네.
이 공부 이 사업을 네. 우리가 함께 하려면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반님 건강하시기 네. 바라고 네. 영생을 같이 가고 다음 생에도 또 만나요. 아 진짜 좋은 일이었어요. 저는 네. 사랑합니다. 아, 너무 짧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면 되죠 이거. 아 이거? 네 이거 이거.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박현망 교수님. 네. 네 저도 이렇게 아우님하고 형님하고 이런 귀한 시간 이렇게 시간 주셔서 네. 예, 이 프로그램을 저희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참으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네. 저희들 더 따뜻한 사랑 나누고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정이란 사전적 의미로 친구 사이의 정을 말하죠. 그리고 정이란 사귐이 깊어감에 따라 더해가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뜻을 같이 한 여러분의 은혜 나눔을 통해 정이 더욱 깊어졌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산 종사 버버의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원불교를 통해서 불연으로 맺어진 여러분의 인연 오랜 세월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만난 듯한 무슨 일고 말없이 마주 앉은 점이 삼초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와 대불공을 이룹니다.